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D스타일에서 재판매된 44번째 제품 메가트론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품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코팅되어 있는 예, 외관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또 여기 포종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표정 연출도 가능합니다. 프로포션도 귀엽게 잘 나온 편이고요. 다만 예, D스타일 특유의 이 프로포션에 의해서 포즈를 취할 때 살짝 불편한 약간의 가동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9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5년 4월, 가격은 32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디셉티콘의 파괴 대제, 예, 메가트론이 D스타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옵티머스와 같이 작고 귀여운 사이즈로 어레인지 하면서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해치지 않게 입체화를 했고요. 예, 평상시에 늘름한 얼굴 외에 스타스크림에 대해 화가 났을 때나 예, 절규하는 얼굴 표정이나 또 음모를 꾸밀 때 미소 짓는 이런 얼굴 표정 등 이런 풍부한 표정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몸체의 메인 컬러인 이 은색은 또 코팅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의 메가트론 보도록 하죠. 네, 메가트론은 디셉티콘의 리더고요. 네, 오토봇의 옵티머스 프라임과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나 지원 애니메이션에선 갑자기 나타나서 디셉티콘을 이끌고 사이버트론을 내전으로 모은 악당으로 되어 있지만 뭐 드림웨이브 코믹스나 IDW나 뭐 프라임 이런 데서는 불평등한 사회를 때려잡기 위해 일어선 검투사로 표현된다고도 하네요. 옵티머스와는 또 원래 친구 사이였다가 오랫동안 싸움을 거듭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등 둘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잦다고 합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이어서 이제 이 D스타일 메가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스타일로 발매를 한 디셉티콘의 리더 메가트론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판의 모습이 아닌 네,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버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예,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외형에서의 은색 컬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색깔 자체는 이제 은색과 검은색, 약간 이제 빨강색 소량의 이렇게 색깔 분할이 되어 있고요. 뭐 별다른 그 외에 뭐 특이한 색 분할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색 분할로 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될 점 바로 이 은색 부분인데요.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티가 날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은색 컬러가 아니라 코팅이 되어 있는 은색입니다. 예, 무광의 은색 코팅이라 그래야 될까? 예, 약간 좀 말이 미묘한데 이게 좀 약간 반사되는 이런 것 보일 수 있죠. 예,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메가트론의 각종 무장들, 예, 판에는 예, 퓨전 캐논 또 이런 것도 해놓았고요. 또 등에는 이제 포신, 실제로는 이제 이 변신을 할 때 예, 총구가 되는 요 빔포도 이렇게 또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형은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 이 디스타일 스케일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잘 축소를 또 해놓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팅이라고 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게이트 자국이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간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친절하게도 이 제품을 조립을 하실 때 이 게이트가 이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는 게이트들은 다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쑥 돌려보더라도 예, 딱히 게이트 자국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도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또 장점을 볼 수가 있죠. 자, 가슴 마 부분에는 이제 이 디셉티콘의 문양이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같은 거지만 좀 더 작은 사이즈는 이제 등 뒤에 이렇게 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각종 무장도 구성이 되어 있고 팔꿈치, 어깨, 뭐 고관절, 무릎 이런 데 관절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션 포즈를 취해 주는데 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D스타일 자체 프로포션상 네, 뭐 아주 높은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포즈를 취하는 데 제약이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포즈를 취할 수는 있는 이러한 가동
요소들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가트론 이제 이 옵션 파츠들, 예, 부속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파츠가 두 개가 더 부속이 되어 있고요. 네, 얼굴 파츠가 두 개 부속이고 무장인 에너지 프레일과 예, 자그마한 총이 하나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무장인 이제 융합 캐논 같은 경우에는 퓨전 캐논 같은 경우에 팔뚝에 장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별도의 무장 하나가 더 부속되어 있고 얼굴 표정이 두 개가 부속이 더 되어 있는데 이 얼굴 표정부터 먼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얼굴 예, 이 근엄한 표정 예, 이러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파츠 교환을 통해서 예, 두 가지 추가적인 얼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예, 맨날 스타스크림에게 고함치는 듯한 예, 그런 표정과 예, 뒤에서 이제 원래 음모를 꿀 밑에 씩 웃는 예, 그런 것이 잘 살아있는 듯한 여러 얼굴 표정 두 가지가 더 부속이 되어 있고요. 교체 방식은 예, 얼굴 파츠에서 이 앞부분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얼굴만 예,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파츠를 빼주고 파츠를 바꿔 끼워 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 형태로 꼽아서 자 이런 식으로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세 가지 얼굴 표정이 있어서 예, 각각 맞춰서 여러 가지 포즈와 함께 예, 사용을 해주시면 참 다양한 이렇게 연출들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볼 부속품은 이제 아까 추가 무장으로 들어있었던 에너지 프레일입니다. 예, 보라색 클리어 파츠로 이게 모닝 스타일 같은 형태 예, 약간 이제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예, 사용법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닌 예, 주먹을 빼주시고 참고로 이 팔에 있는 퓨전 캐논 같은 경우에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기믹으로 이것들을 예, 빼주시고 해당 구멍에 꼽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만 이게 실제 이런 식으로 오른팔이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마치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손에다 끼워서 이렇게 그냥 프레이 들고 예, 써야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예, 팔에 꼽아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무장들을 연결을 또 해주고요. 다음으로 들어있는 부속품은 이 자그마한 총입니다. 예, 이 총이 과연 무엇인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얼핏 보면 그냥 이 메가트론이 쓰는 보조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메가트론이 변신을 하면 이 작은 총으로 변신을 합니다. 예, 그래도 아무리 총으로 변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예, 옵티머스랑 동일한 사이즈 예, 일반적인 이 트랜스포머 사이즈였던 메가트론이 변신을 하면은 이 일반 트랜스포머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총으로 변신을 합니다. 예, 원리는 모르겠어요. 예, 실제 극 중에서도 이렇게 작게 변신을 합니다. 실제로 메가트론이 이렇게 총으로 변신하면은 그 총을 가지고 스타스크림이 많이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거기에 충실하게 옵티머스 때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충실한 스케일로 이렇게 구현을 해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극 중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긴 하지만 옵티머스가 이 메가트론이 변신한 총을 들고 싸운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연출하려면은 예, 손잡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개머리판 있는 손잡이가 아닌 짧은 손잡이 파츠가 하나 더 부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요 상태로 이제 주먹에 끼워 주시면 고정성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고정성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쉽게 빠지긴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옵티머스한테도 쥐어줄 수 있는 예, 이러한 메가트론의 총 이렇게도 써먹을 수가 있지요. 예, 크기는 전혀 어울리진 않지만 실제 이렇게 변형을 했다라는 거 그대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변신되는 것 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포즈 면에서 가동률에 살짝 제약이 있다고 했는데
하반신 이 고관절 부분에 옵티머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신축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리가 그냥 하면은 거의 이제 못 올라가는데요. 앞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가 없지만 이 하반신 고관절 부분이 이렇게 신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를 더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액션 포즈를 취하실 때 다리가 불편하시게 잘 안 움직인다 싶을 때에는 요 기믹을 활용해서 포즈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셉티콘의 리더 메가토론입니다. 가장 의외였던 점은 은색을 코팅해서 내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은색 컬러로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고급스럽게 코팅을 해주면서 아주 메가토론의 외형도 멋지게 바꿔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메가토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독특한 표정 파츠들도 부속이 되어 있어서 얼굴 표정에 따라서 같은 포즈지만 다른 느낌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 메가토론의 각종 무장들도 잘 부속이 되어 있는 만큼 구성면은 상당히 알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 자체가 3,000원이 넘는 가격, 제품의 스케일이나 이런 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이 실버 코팅, 그리고 앙증맞은 이 메가토론의 모습, 그리고 각종 풍부한 표정 파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뭐 그래도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곤다몰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